작년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이 명상을 정말로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근데 명상이라고 하면 뭐 좋은 건도 하는데 사람들이 그 명상을 아직은 좀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래서 명상을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으려면 우선 명상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캔디는 누구나 다 쉽게 먹지 캔디 먹을 때 뭐 학원 다니면서 배워서 먹습니까? 이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이 명상은 어떻게 그럼 같을까? 단 것은 원래가 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아기들도 좋아하고 뭐 다들 좋아하죠. 그런데 단 것을 좋다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피도 탁해지고 당뇨병에 걸리죠. 쓴 것은 약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네. 그 들어보셨으면 박수. 쓴 거는 약이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떤 나무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캔디를 원료를 발견하고 이걸 만드는 과정을 전 과정을 전부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녹여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캐스에다 넣어가지고 뭐 하여간 그거를 하면서 이거를 해가지고 뭐 이게 이런 또 너무 힘들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명상을 대중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게 정말로 좋겠다. 모두들 건강하기를 바라시죠? 건강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다 돈이 물론 중요하죠. 명예도 중요하죠. 권력도 중요하죠. 성공도 중요하죠. 그런데 병들고 아프면 삶이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있을 때 행복한 줄 아세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뇌의 주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뇌의 주인이 됐는가? 내가 감정이나 욕망의 노예가 됐는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됐는가? 내가 환경에 내가 노예가 됐는가? 이것이 정말로 자기를 진단하는 데 중요하다. 자기를 정확하게 진단하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보게 되면 많은 교육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자기의 가치, 자기가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나는 명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상은 정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명상은 정말로 마음 먹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자면서도 명상할 수 있고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힘 쭉 빼고 앉아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을 쉬다 보면 그것도 명상이 될 수 있고 걸을 때도 명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난 걷는 것이 정말로 좋은 명상법이다 생각하면서 이거를 지금부터 이제 까서 한번 입에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먹겠어요. 이걸 먹다 보면 달지는 않습니다. 근데 쓴맛이 나면서 입에서 침이 굉장히 나올 거예요. 침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이 수승화강이 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안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입이 배짝배짝 마르면 불안하고 초조하면 어떻게 돼요? 입이 배짝배짝 말아요. 그리고 입이 계속 마르게 되면 눈도 침침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침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맛있는 것을 보면 침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침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침 나오는 거하고 몸에 온도가 0.5도 올라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아주 싫은 사람 만나면 온도가 어떻게 돼? 떨어집니다. 썰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 맛이 좋은 거는 침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이게 한 5분 정도 천천히 먹으면 한 10분 정도 녹아요. 어떤 사람은 막 씹어 먹는 사람 있어. 씹어 먹으면 안 돼. 알았습니까? 급할 거 없잖아요. 어? 뭐 이 사탕이 이 캔디가 도망갈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발견을 하실 거예요. 손바닥을 이렇게 하늘로 보도록 이렇게 하세요. 덮어놓지 말고. 예. 편하게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무릎에다 편하게 내려놓으면서 손바닥에 집중하세요. 예. 그러면 손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손바닥이 따뜻한 느낌이 들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기 바랍니다. 이 온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계속 집중하면 계속 더워집니다. 따뜻해지고 그리고 침이 계속 나옵니다. 이 따뜻한 온도를 느낀 순간에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호흡이 아주 깊어집니다. 편안하게 호흡을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오로지 입에서 나오는 침을 느껴보고 손이 더워지는 걸 느껴보고 그 다음에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가슴도 따뜻하고 단전이라고 배꼽 밑에 배도 따뜻해집니다. 입에서 침은 계속 나옵니다. 손이 따뜻해지고 몸도 훈훈한 것이 느껴지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합니다. 집중하자마자 더워지게 돼 있어요. 지금 몸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전뿐만 아니라 발까지 따뜻한 걸 느끼고 발과 손의 맥박을 느껴보세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한해서 30까지 세겠어요. 그동안에 다 손이 더워지고 발가락 더워지는 걸 느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워집니다. 더워집니다. 잘하고 있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바닥이 더워지고 몸이 더워지고 그리고 맥박이 느껴지고 침이 계속 나오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몸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것만큼 집중력이 중요해요. 원래 몸은 37도, 38도 그렇습니다. 37도, 6도. 몸이 더운 거예요, 원래가. 근데 우리가 잘 못 느끼죠. 몸의 온도가 36도, 37도가 느껴지면 그때 이제 몸에 집중이 된 겁니다. 몸의 온도가 느껴지면 따뜻하게 느껴지고 손에도 맥박이 뛰고 발에도 맥박이 뛴다고 느껴지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긍정이 중요합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10가닥 쉬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입에서 침이 나오고 손이 더워지고 몸에서 더워지는 것이 느껴지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손에서 맥박이 느끼고 손에서 맥박이 느껴지시면 고개를 끄덕끄덕하세요. 예. 한 3분의 2가 끄덕끄덕했습니다. 맥박이 느껴진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평상시 맥박을 못 느끼고 살아요. 왜? 생각이 딴 데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 몸에 있다면 바로 그것이 몸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몸의 온도가 느껴지는 것. 이제 손뿐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 들어가면 발바닥에서도 맥박이 느껴집니다. 다시 열을 쉬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러분이 손바닥, 발바닥에서 맥박이 느껴진다면 무슨 의미냐? 수승화강이 된 것이고 여러분 몸에서 면역력이 아주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태가 제일 자연치유력이 나타난 상태입니다. 손과 발에서 맥박이 느껴지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이게 명상입니다. 이렇게 자기 몸에 집중한다는 건 아무 생각하지 않고 몸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래서 명상은 몸과 교류를 하는 겁니다. 몸과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몸과 대화를 하고, 그래서 몸의 상태를 리딩하는 겁니다. 리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리딩이 됐어요. 이제 리딩이 되고 끝나면 뭐가 되느냐, 그때는 들을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면의 소리라고 합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영혼이 깨끗하고 깨어난 사람입니다. 얼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아주 기쁜 뜻이 있는데 얼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얼간이. 그게 뭐냐? 얼이 간 사람이에요. 그냥 얼이 갔어요.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다 잘해.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자기 가치를 몰라. 정말 중요한 게 몰라. 이건 얼간이에요. 얼이 간 사람이에요. 얼이 갔다는 거예요. 그 얼은 책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모두 사람에게 얼이 있습니다. 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라. 여러분이 선택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잘했습니다.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자 하나 둘 셋 눈을 번쩍 떠주세요. 여러분들 축하합니다.